자기야. 운전 계속 하자. 이제 그만하자.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곳으로 왔는데 BMW에서 모든 M차종을 다 타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 어떤 거 타볼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X7M을 타볼까? M8는 탔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M은 뭐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데 X7, 아 가족차잖아요. 가족차인데 M은 어떨까? 근데 또 다른 거 탈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어떤 차를 타볼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기 전에 꼭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최병욱 대리님을 또 만나서 저를 또 초대해 주실 또 우리 채널의 인기 스타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심입니다. 네, 지금 정심인데요. 아 그렇죠. 예, 조정심. 일하느라고 시간 간지도 몰랐네. 오늘 너무 바빴어요. 아, 예. 오늘이 정확히 뭐 하는 날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네. M 익스피리언스 위기라고 해가지고 M 차량을 예, 고객님들에게 이제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예, 오늘 다 M만 나오는 거예요? 주로 이제 M 차량들이 많죠.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M에 어떤 차를 타볼까? 네네. X7도 좀 타보고 싶고 지포 M도 타보고 싶긴 한데 저는 또 패밀리카를 좀 찾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X7에 좀 관심이 가요. 그거 M은 어떤 느낌일까? 그 큰 차가. 대리님은 어떤 차를 추천하나요? 좀 네. 보기 힘든 X7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원래 구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X7 M을 한번 타볼게요. 네. 그리고 딴 거 좀 더 태워주세요.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아 예. 진짜? 오늘, 예. 풀 패키지로 예. 오케이. 좀 다 해놨습니다. 진짜 X7 M 타는 거죠? X7은 지금 30기 디자인 퓨어 모델이 있습니다. X7은 한번 그냥 타보고 이건 제가 너무 궁금했던 차라 M 중에 뭘 타보지? 아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M을 탈 것인지 그나마 영상 좀 길게 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 얼굴도 좀 오래 나오고 알았어. 오늘 시승하시게 될 대망의 X7 30D 차량입니다. 아, 굳이 M 아니어도 되겠는데? 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그림. 콧구멍 빵, 레이저 라이트 빵. 세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상징적이에요. 굳이 M 아니어도 됩니다. 아, 차도 진짜 크다. 그냥 X7은 진짜 궁금했거든요. 항상 시승차도 없고 드디어 타게 됩니다. X7을 진짜 넉넉하네요 진짜로. 네. 역시 인테리어 디자인이 대박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 이게 6인승이잖아요 아, 그래서 뒷자리가 넉넉한가요 지금? 앉아있는 저로서는 되게 세상 편해요. 완전히 그냥 카니발 같이 되어있네요. 그냥 X7 지금 리뷰하시는데 카니발? 3열도 사람 앉기에는 편안한가요? 충분히 편안해요. 3열을 세우면 트렁크 공간이랑 이제 겸용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좀 작아지는 단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앉았을 때는 3열까지도 충분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아까 좀 초반에는 좀 달리기 전에는 역시나 좀 무겁고 달리는 건 포기해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포기 안 해도 돼. 그냥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긴 나가요. 그렇지만 막 고속으로 쭉 가는 건 아니고요. 순간순간 되게 날렵하게 나가요.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진짜 넓어. 이것도 너무 넓고 진짜 패밀리카로의 최강차. 3열에서도 개방감을 좀 가지실 수 있게. 이거가 한 1억 2천대. 40i가 1억 3천대.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타볼 거는 M5. 지금 할인이 제일 핫한 차예요 이거. 5시리즈의 끝판왕. 아빠의 로망이자 스포츠카로도 할 수 있는. 근데 이 녀석은 고급유밖에 안 먹습니다. 기름 넣고 있는. GS포인트 카드를. 대리님 헤매는 이유가 뭔지 알아? 고급유를 안 넣어봤거든. 진정한 M을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스피드감도 만족시켜 줄지 스피드 마크 열망 이런 걸 만족시켜 줄지 궁금합니다. 520i와 어떤 점이 다른지. 최고 막내와 최고 끝판왕. 생애 처음 고급유를 네. 넣으신 기분이 어떤가요? 굉장히 낯설어요. 저 총이 무겁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 원래 이거 잘 안 끼거든요. 아, 예. 네, 항상 디젤만 넣어다 보니까 네. 뭔가 좀 껴야 될 것 같고 빨간색 느낌 처음 봅니다. 강렬해요. 뭔가 좀 비싸 보이네요 확실히. 네, 좋은 경험이에요. 총도 예. 그렇죠. 예. 비싸다 고급유. M 실내 어떻습니까? 아주 복잡하지 게임기 같이. 자 이제 M5를 제가 타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와 진짜 빠릅니다. M5 M8과 다른 점 M8과 뭐가 다른지 알았어. M8은 차가 낮기 때문에 방금처럼 밟아도 막 그래도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 스포츠카를 모는 것 같이. 얘는 세단이잖아. 졸라 무서워. 장점이 하나가 있어. E63하고 비교했을 때 E63은 차가 발광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 안정감이 E63보다 훨씬 있어. 얘는 재미도 있고 E63보다 안정감 있는데 M8보다 또 안정감은 확실히 떨어지네. 대리님 M5 이거 600마력 넘죠?
600마력 넘습니다. 609마력인가? 예. 와, 대박이네. 5시리즈 하면 또 할인이잖아요. M5도 어쨌든 5시리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할인? 기본적으로 미니멈으로 1500 이상, 예. 1500 할인. 이상이요? 네네. 엄청 많이 하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네. BMW의 보편적인 할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안 나오는 데도 좀 많아요. 아, 그럼 요게 1억 4천 대잖아요, 가격이. 네네. 1500 할인하고 또 이렇게 은근슬쩍 좀 더 하고 하면은, 거기까지 이제 네, 너무 1억, 많이 노출되면 네. 안 되니까, 예, 거기까지. 1억. M5 타실 때는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저귀. 기저귀. 예. 아. 예 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예, 잘릴래나? 지린다. 아. 맨날 출퇴근으로도 타겠죠, 이거, 그쵸? 그러면... 아, M5는 그게 장점이에요. 소리가 장난 아니지, 소리도. 벌써 무서워? M5는 진짜 기저귀를 차고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배기음도 그렇고, 진짜로 BMW 원래 운전 재미에 실제 M까지 더해지니까, 거기다가 할인까지. 이게 탐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차네. 패밀리카도 충족하고, 나만의 레이스카도 될 수 있는 스포츠카. 아빠들의 로망. 바로 괴물세단 M5입니다. 연비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풀로 아까 8만원대 넣었는데, 총 가는 거리가 380km 나오네.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 네, 고급으로. 거의 8, 9만원대 넣었는데 380km 나옵니다. 그리고 HUD로 RPM이 차는 게 보여줘서 나는 저것만 보고 가면 돼. 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키로수와 RPM, 게이지가 다 나와요. 8000RPM까지. 우리 와이프가 말을 잃었습니다. 대리님 옆에 손잡이 왜 잡고 있죠? 살려고. 아, 근데. 저는 손에 땀이 나요. 이 차만 타면 이상하게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빨리 밟은 것도 아니거든. 순간 속도가 빨라서 짜릿한 거지. 막 지금처럼 막 백몇십 킬로 간 게 아니거든. 그냥 잠깐 가다가 우웅 했을 때 요 짜릿함. 그 재미로 타는 거야. 요즘에 이제 과속 누가 해. 아까는 이제 M1이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놔서 스포츠로 달렸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기저귀가 크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 이러다 싸는 거야? 어? 막 이러다가 M2를 누르면 바로 기저귀 소환. 여기는 스포츠 플러스로 해놨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아까 M2로 좀 달려봤는데 아 죽이네요 정말. BMW에서 제일 빠른 차는 뭐예요? M8이겠죠? 맞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M8보다 훨씬 무서워요. 차 중심이 높아서 그런지. 이거 오늘 경험하러 오신 분들은 진짜 이거 여러 개 타보고 진짜 신세계를 느끼겠다, 안 타본 사람들은. 아, 일반 고객님들은 먼저 지정해 놓으신 차량만 타보시는 거고 지금 잿볼님은 홀리는 대로 그냥 그쵸, 예. 뭔가 이제 지금 티켓을 받고 계시는 건데 대리님이 파워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 영상 나가면 이제 지점장님한테 이제 진짜 스매싱 맞을 수도 있어요. 대리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차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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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라고. 역시 이제 짬밥이 조만간 과장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내년에 승진을 좀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M5 일반 세단이라 이런 스포츠성 스포츠카 모델을 보시려면은 차가 두 대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데일리로 쓸 차 그리고 이렇게 펀드라이브로 할 수 있는 차. 근데 하지만 M5는 그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할인도 좋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아주 정말 좋은 차입니다. 귀적이 꼭 준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야, 여기 X6M이야. 알지. 이거까지 한번 타보자.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간지 장난 아니다. 요거를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보자. 자기야, 이건 내가 해볼게. 위험해. 뭐야 위험해? 나도 운전면허 있는데. 아, 그리고 M이란 말이야 이거는. 어? M이야. 아, 나 안 못 밟아. 겁이 안 와서. 진짜 타보고 싶어? 응. 아, 이거 겁도 없네 이거. 타. 자기 준비됐어? 어. 이거 무섭다. 운전 잘해야 돼 이거. 우리 차 아니다. 오. 호랑이다. 어. 그지? 엔진벨트 다 하신 거죠? 어. 이렇게 찍지 마라. 너 돼지 같다. 이게 바로 X6M이야. 지금은 이제 1번 모드. 자, 한번 나가보자. 어머. 왜 내가 뚫리지? 어머. 자기야, 제발 밟지 마라. 어머, 소리 좋고. 소리 좋고. 왜 이래? 이게 악셀이 되게 민감하네. 어머. 민감해요. 애기 다루듯이 다 다루셔야 돼요. 어머. 몰랐잖아. 몰랐어? 힘이 넘쳐나서. 진짜. 예민하게. 셀 느낌이 어때? 그냥 됐는데 차가 우엉 하고 나가버려. 5 시리즈 타다가 이거 시야 어때?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잘 보여? 너무 넓고. 그 승차감 느낌. 내가 운전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이드도 훨씬 잘 보여. 누르고? 눌러. 눌러. 눌렀어. 그 다음에 뒤에 걸 땡기고 있어. 그다음 플러스를 나한테 땡겨. 땡겨. 어딨어? 뒤에 있잖아. 예? 땡겨. 땡겼어. 됐어. 이제 밟아. 이게 바로 스포츠 플러스. 오. 오.
겁이 없는데 이거. 나 지금 몇 킬로 가는 거야 이거? 몰라. 내가 막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하잖아. 얘 다 잡아줘? 어, 다 잡아줘. 아 진짜? 어, 안정감 있어? 어, 있어. 오오오 자기야 나는 아까 진짜 내가 운전할 때 몰랐어. 미안해. 미안해. 나 진짜 손에 땀 많이 나. 그래? 차 가격 거의 1억 5천대. 더 비싸? 어. X 시리즈는 더 비싸. 아 X에다가 M이어서 더 비싼가? 여러분 저보다 운전 더 잘하네. 너무 멋있다 이거. 일단 겁을 상실했어. 여러분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이프를 이렇게 자동차 행사나 리뷰 때마다 데리고 다닌 이후로 눈만 높아져가지고 이게 꼭 좋지만은 않네요. 아주 이제는 웬만한 차 쳐다보지도 않아요. X6랑 X7 어떤 게 와요? 아 솔직히 이것도 충분할 것 같아. X7은 또 너무 크지? 약간 완전 그냥 변심이 장난 아니네. 어 비교는 안 되겠지만 진짜 카니발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있어. 근데 요거는 딱 내 차 같아. 내 차? 어. 이따가 내릴 때 봐봐. 내릴 때 봐봐? 내 차 같나? 자 이제 G4 또 타자. 우와. 자기야 운전 계속 하자. 이제 그만하자. 진짜 오늘 근데 완전 호강한다 그치? 사실 근데 나 이제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 같아서 못 타겠다 이제는. 그래?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여러분 G4는 옛날에 타봤으니까 그래서 마무리 인사하시죠. 이제 아, 더 이상 못하겠네. 차병욱 대리님 때문에 M차 진짜 타고 싶은 걸 다 탈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근데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건 M5 발광을 하는 차네요. 할인 1500 받고 대리님 받고 얹혀서 받고 받고 하면 1억 2천대 돼요? 안 돼요? 자, 또 다른 걸 더 타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다음에 신형 5시리즈랑 나오잖아요. 네네. 6GT랑 LCI 모델이 나오죠. 이제 저희가 곧 5시리즈와 6GT 모델 LCI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될 건데 전 딜러사 최초로 수원 전시장에서 저희가 런칭 전시쇼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좋은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헬스장 닫아가지고 먹고 살게 유튜브밖에 없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줘 제발. 알죠? 구독 좋아요 좀 있어. 갈게 갈게. 간다.